그 사람의 인격이란 그런 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한두 시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내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평소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며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그의 삶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동일한 본문이지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되고 또한 새롭고 그 속에 무궁한 인생의 지혜와 또한 진리의 보화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암송하듯이 이 아굴의 잠언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나날이 새롭고 또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아굴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그의 출신과 배경이 어떤 것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악의 아들 아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해서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하여서 내게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무지한 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짐승 같은 자다. 여러분 사귀어 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굴의 고백을 들어보면 잠언 33 전체가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며 이 잠언을 쓸 정도로 솔로몬같이 지혜가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경을 쓸 수 있습니까? 잠언 30장이 아굴이 쓴 잠언이에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4절에 보십시오. 아굴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의 임의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굴은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도 고백하기를 오들육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굴은 믿었다는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에 자신은 짐승과 같고 아는 것이 없고 지혜도 총명도 없는 무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함.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나는 왜? 답변. 나는 티끌이다. 티끌이죠. 티끌. 눈 먼지라는 거. 어떻게 자신을 티끌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후에 그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뭡니까? 네,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개인 중에도 최고 무덤이 괴수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만작되지 못하게 했다는 자라. 할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 정말 그랬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모으시고 부하게도 모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아군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자족입니다. 합시다. 정직과 자족. 자, 이 기도는 그냥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아군이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나 장수나 권력이나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자족을 하는 게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를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았다는 거예요. 첫째 강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님한테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이 헛된 것과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조시 하와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심어준 것들입니다. 사탄이 하루는 뱀으로 가자마자서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하와야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에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지금 하와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에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높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헛된 망상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와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뭡니까? 그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죠.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후 지금까지 창조 후 지금까지 마귀가 하는 임무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리에게 감은 일설로 속이고 헛된 것을 쫓게 하며 인생을 낭비케 하면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저희가 주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미신이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 진지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에다가 형상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는 내게 보여 복을 달라고 나무 앞에 그 돌 앞에 심지어는 달을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무식한 자들 안에 이런 우상 미신 숭배 우상 숭배자들 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들 앞에 전하려고 복을 비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헛된 짓입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집어넣어서 도박에 빠지게 해서 폐가 망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어?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의 영혼마저 파멸게 되는 일도 필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식한 자도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자들도 아니에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모두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 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불의나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결코 우리는 불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영에 속아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굴이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거짓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예요. 또 그 죄를 가지고서는 주의 목전에 설 수도 없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도 없고 또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을 내가 본받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분대로, 내 열심대로, 내 믿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채, 의로운 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거짓과 신앙의 윗선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죄를 지으시면 죄된 그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 사람들도요 거짓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저 사람은요 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말마다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부정과 술수로 쌓은 분화 권력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거짓으로 위장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척 하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절대 행복하죠. 아무리 재물이 많이 모으면 못합니까? 그 재물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장수하면 못합니까? 살아온 지나온 인생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는 만큼 내가 사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장수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런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이 내 힘이나 의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실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거짓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절대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따집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참된 진리를 쫓으며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음으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말은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는 물어봅시다. 누구나 사람이면 부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다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에? 지금도 잘 살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이게 욕망, 우리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없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들보다도요, 있는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이 악으로 보십시오. 이 악은 하나님, 나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은 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가난과 부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좋고 부가 나쁘다거나, 가난한 사람은 다 의인이고 부자는 다 악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 중에도 착한 의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나 부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불행하고, 돈 없으면 다 불행하고, 부자면 다 행복하다. 천만에요.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떵떵거린 집에 살고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들 가운데서도 불행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절대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악은 분을 결코 죄악시하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필요하죠. 악은 가난이나 분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아굴이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가난하여졌을 때, 내가 부하여졌을 때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이죠. 왜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구절 말씀 다 가지십니다. 시작.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꼭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가난과 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하여졌을 때, 내가 정말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가 될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조금만 내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높아지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며, 좀 더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부하려 하다가 결국 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알았다. 성경에도 보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부리고 계속 부하려 하다가 결국 뭡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죄의 시작도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15절에 욕심이 대항적 벌을 얻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던 뭐예요? 사망을 낳고 그냥 사망이 어제부터인가 욕심을 했어요. 욕심 부리다가 죄 짓고 그 죄가 또 장성이 결국 사망이 일게 한다. 그러니 아골이 나를 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골이 말한 이 부는 자족할 줄 모르고 피로 이상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이룬 부예요. 그 어느 부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자기 배만이란 재물을 쌓아 자기만을 위해서 베풀 줄 모르는 그러한 부는 아동원이 이런 분은 독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뜨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씨가 된답니다. 그 하나님 나로 그런 나로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 말하는 가난,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 끼니 이렇자 없는 극심한 가난. 가난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볼까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이쪽을 보면 범죄 중에도 생계형 범죄가 있습니다. 이 생계형 범죄는 뭡니까? 가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찌들게 가난해서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여자들은 몸을 팔고 그리고 부정한 일에 가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 줄 다 알아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죄를 짓다가 잡히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욕을 돌아갑니까? 누구에게? 동정은 가지요. 오직 가난하였으면 오직 힘들었으면 동정은 가지만 죄잖아요. 자신도 욕을 먹지만 가문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이 가난 때문에 짓는 죄예요. 아골이 지금 토론한 것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볼까봐 두렵사오니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멘. 그래서 아굴은 부든 가난이든 어떤 경우라도 내 신앙생활에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난이든 부하든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겠으니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허락지 말아달라. 정말 솔직한 기도죠.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가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와, 이렇게 뭐, 이렇게 신이 이렇게, 뭐, 익사이팅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또, 내가 뭐, 무엇을 꼭 갖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선물 산다고 하면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는데, 절대 선물하지 말아요. 뭐,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또,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막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애쓸 필요 이전에는 막 사람들 눈치 보고 막 비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덤덤해서 그런지
참 비유 맞춰가면서 막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 따라다니고 막 불러는데 지금 부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막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요, 참 즐겁게 행복해요. 아멘. 내가 이런데 주님만 없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시고, 매일매일 이 아굴의 잠언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매일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기도하겠습니다.